지난 시간이어서 지난 시간에 여기 이거 못 해드리고 끝냈죠? 불과 물, 성령과 성령 에너지, 물, 생명수죠? 에너지죠? 성령의 에너지, 성령과 물로 거듭나라. 요거는 머리 쪽, 위쪽이고 요쪽은 아랫배 쪽. 도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상단전, 하단전. 자, 그래서 지금 머리 쪽에 이런 불의 에너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성령과 물이, 불과 물이요. 물 안에서는 뭐가 있죠? 물 안에서는, 에너지 안에서는 이쪽은 불에너지, 머리 쪽에 불에너지, 이쪽은 아랫배 쪽, 하단전 쪽에, 상단전의 불에너지, 하단전 쪽에 물에너지를 상징한다고 했죠?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다. 이 말씀 드렸고요. 자, 요한복음 보시면 물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피와 살 얘기도 나오고 물 얘기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성경에서 말하였듯이 생수의 강이 그의 속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아랫배 쪽에, 아랫배. 그의 속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몸속에서 솟구칠 것이다. 이 소리죠. 여기에서 말한 생수의 강은 지수화풍, 사원소의 뿌리가 되는 성령 에너지. 지수화풍. 이거는 불이죠. 불. 물 하면요. 이게 그 상징으로요. 불은 이거. 바람은 이거. 이게 화죠. 화. 화. 요거는 풍. 똑같죠? 이게 위로 치솟는 것들이거든요. 양적인 거. 음적인 건요. 물은 아래로 흐르죠? 수. 그러면 지. 지는요. 이렇게 해서 선만 하나 긋습니다. 이게 지수와 풍. 그래서 물과 불로 상징하는 거예요. 풍과 지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음적인 거, 양적인 거. 형이상학적인 거, 형이하학적인 거. 이렇게 나누면 성령과 물이요. 형이학 안에서 또 불, 양적인 것과 물, 음적인 걸 나누면 화풍은 양적인 거고 지수는 음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수화풍이 만나면 우리의 새로운 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새 팔다리, 새 눈과 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수화풍의 뿌리가 되는 성령 에너지를 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수화풍 하면 여기서 지수화풍 했으면 요 물에너지. 성령의 직접적인 에너지는 지수화풍으로 하면 이제 공으로도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지수화풍 안에서 이제 중간적인 에너지인 공을 말할 수도 있지만, 공을 이 성령 에너지로 말할 수도 있다. 요거는 전 시간에 말씀 다 드렸고요. 내가 주는 이 물, 영적 에너지, 성령 에너지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구치는 샘물이 돼요. 요걸 이제 배에서도 이렇게 풀죠. 배에서 솟구치는 샘물이 돼요.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영생에 이르는 지수화풍의 몸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풀수 있겠죠. 요한복음 4장 14절. 황제내경 한번 보실래요? 황제내경. 도마복음 보다가 황제내경 하면 좀 뜬금없지만 오늘 좀 도교 경전도 살짝 읽어볼 거예요. 워낙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해 잘 되실 겁니다. 상고시대에 진인이란 참사람이라는 참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늘과 땅을 끌어당겼으며, 그러면 이게 음과 양을 한 몸에서 조화를 이뤘다는 겁니다. 음양을 장악했고, 그럼 이 불과 물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천지, 수화, 이게 지수화풍이죠. 땅과 바람을, 물과 불을 다 장악했다. 동양식으로 하는 오행을 다스렸다, 이거죠. 그래서 정기를 호흡하며, 물을 늘 호흡해서 온몸으로 숨 들이쉴 때 우주적 에너지를 몸에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정기를 호흡했으며, 홀로 서서 우주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서서 정신을 지켰다. 요거는 참나 안에서만 가능한 힘입니다. 그렇죠? 온전히 참나 안에서 안주했다, 이 소리죠. 참나만이 홀로 설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자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순수한 정신, 성령자리, 불. 자리를 말합니다. 정신을 지켰다. 정기를 호흡했고 정신을 홀로 온전히 오롯이 지켜냈고
그래서 피부와 살이 한결같았다. 이 세상 피부와 살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피부와 살인데 한결같았다. 이 세상 게 아닙니다. 하얗게 빛났다. 예수님의 뭐 옷까지 빛났다. 이런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능히 수명이 천지와 같아서 결코 죽는 법이 없었다. 그럼 영생 얻었다. 이 소리죠. 이것이 그가 진리와 하나 되어, 이것은 그가 진리랑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았기 때문이다. 요게 상고천진론이라고 황제내경 맨 앞에 있는 말입니다. 맨 앞에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내경 동양의 한의학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정기, 물과 요걸 이렇게 대기하시죠. 정기. 이때는 정액과 에너지예요. 정기. 정액과 에너지가 요한에서 또 나눠보면 에너지는 양적인 거고 불이고 이 정액은 물이죠. 음이죠. 이 안에 또 물과 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요 에너지를 또 나누면 불과 물이 된다는 게 이거예요. 여기 불과 이 물이 이 불이라는 거는 기운적인 거고 이 물은 이 정액입니다. 정액. 몸에 있는 체액 요소. 정기를 내가 하나로 받아서 물치고 성령은 온전한 정신이죠. 정신과 정기가 또 물과 불로 하나 된다. 자, 1차적으로 여러분 에너지체를 만들려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여러분 상단전에 있는 기운, 하단전에 있는 물이 서로 만나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건 호흡, 이 바람이라는 요소, 호흡이라는 이 바람을 활용해서 이 물과 불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호흡을 이용해서, 그리고 정신이 또 불이니까 정신을 아랫배에 주면서 호흡을 하시다 보면 아랫배에서 불이 나면서 물이 타올라서 불로 올라가고 불이 물에 식혀져서 내려오면서 서로 한 덩어리가 된다. 그래봤자 이게 다 물이다. 이 물과 이제 정신이 동원은 됐지만 이제 온전한 정신과 물의 진정한 또 음양의 조화가 두 번째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예, 진정한 부활체가 만들어진다. 또 설명드릴게요. 예, 요게 황제내경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수화를 음양의 기운을 합칠 거냐? 허균 선생이 홍길동전 저자죠. 한정록이라는 글에 본인이 직접 쓴 글은 아니고 중국 도교에 있던 글들을 자기가 직접 수행하면서 참고하려고 써놓은 책이세요. 자기가 수행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원전은 따로 있습니다. 중국의 도교 경전들을 가져다가 본인 글에 정리해 놓은 게 한정록인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식사를 하고 나면 이불 다물고 단정히 앉아서 이게 밥 먹고 나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나서 한가할 때 단정히 앉아서 입 다물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몰라 하면서 모든 잡념 다 잊어버리고 참나 상태죠. 정신을 온전히 정신을 보존하고 불을 보존하면서 생각을 안정시킨 뒤에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귀로도 아무것도 듣지 말고 오로지 일심으로 아랫배 하단전을 집중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정신이 하단전 아랫배 가가지고 불을 일으키겠죠. 숨을 고르게 하면서 바람을 불어넣어줘야 되니까 고르게 한다는 건 들쓴날쓴을 길이나 굵기에 있어서 동일하게 조절하는 게 제일 고르게 하는 겁니다. 다양한 고르게 하기가 있지만 이렇게 고르게 하면서 고요하되 가늘고 숨이 확훅 들어가고 훅 나가는 게 아니라 가늘게 들어가고 가늘어지면 더 길어지겠죠. 당연히 2초 호흡할 걸 가늘게 쉬면 3초가 되겠죠. 가늘고 길게 같은 소리예요. 들이쉬면서 미세하게 내쉬어라. 거칠기 말고 미세하게 숨 쉬나 안 쉬나 모르게. 예전 어른들이 여기다 뭐 닥터를 붙이고 안 움직이게 호흡해야 잘한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 해보지 마시고요. 간지럽겠죠. 그래서 호흡만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세하게 하라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숨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숨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는 호흡법은 하지 마세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순간 기운은 생길지 몰라도 순간 기운을 생길지 몰라도 정신을 더 불안정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가늘고 길게 미세하게 하나 더 있어요. 가늘고 길게 미세하게 끊어지지 않게. 실처럼 끊어지지 않게. 실이 아무리 얇아도 끊어지지 않죠? 이제 안 끊어진 실 말이에요. 실이 그 끊어진 거야 하고 봐도 눈에 잘 안 보여도 실이 이어져 있듯이 그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숨을 쉬면, 숨이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면 있는 듯 없는 듯 되겠죠, 숨이.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심장에 불을 넣는데 심장만 불이 아니고, 자, 하단전은 물입니다. 자, 이게 똑같아요. 기운은 불,
정액은 물 하면은 신장 쪽 정액은 아랫배 하단점 물. 심장에 있는 요 심장에도 기운 맡은 데예요. 심장이 피지만 피 모인 데가 기운이 또 모여 있어요. 여기가 불. 심장은 불. 신장은 물 그러죠. 몸. 여기 머리가 하늘이고 배는 땅이라고 보면 땅 안에서는 또 이게 불과 물이고 이제 하늘하고 만납니다. 그럼 하늘이 불, 하단전이 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 조화를 이루고 여기까지는 땅이나 하늘이나 해봤자 지금 다 몸 차원이 이 몸에 있는 정액과 기운의 만남이고 이 상단전에 있는 성령, 참나자리가 그 이 이렇게 해서 수화의 조화로 이루어진 기운과 만났을 때 온전한 부활체를 갖게 됩니다. 예, 거기까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심장도 불기운이에요. 심장의 불기운이 아래로 내려가고 요런,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돕니다. 심장의 불기운이 아래로 내려가고 물기운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내려가면 타오르게 하니까 다시 올라오고 심장의 불은 또 불을 심장을 만나면 심장이 서늘해져요. 기운이 가면 서늘해지면서 다시 내려오고 이 짓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장 불기운은 아래로, 신장 물기운은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심장과 불만, 신장만 얘기했지만, 실제로 뇌까지, 뇌도 심장의 지금 연장선에 있어요, 뇌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심장이죠. 땅에 있는 뇌고, 여기가. 그래서 하늘로 이제 기운이 뒤로 돌아가지고, 뜨거운 불을 만난 물기운이 머리로 올라가고, 머리로 가면 여기서 이마 쪽이 냉해져요. 서늘해져서 비가 내려서. 다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소주천, 작은 순환, 대주천, 큰 순환이 다 이루어지면 입속에 침이 고인다는 건 이제 상단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비가 돼서 내려오니까 입에 그때 침이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그 침이 생기고 그 신령하고 참된 기운이 몸속에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불과 물이 여기서 만나고 1차로 만나고 2차로 이렇게 만나면 1차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2차 수정란이 만들어져서 몸 안에서 단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체 우리 몸 안에 원래 있는 몸 안에 원래 있어요. 지수화풍에 미세한 에너지가 원래 있는데 그놈이 기운을 먹기 시작하면 이제 그걸 에너지체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단을 키운다. 순수한 생명에너지가 지수화풍에 우리 몸을 얻은 거를 지금 이제 단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단이 단은 원래 이제 순수한 성령 에너지와 성령의 만남을 말하는데 이거 구분하세요. 순수한 성령과 순수한 성령 에너지의 만남 이게 동양에서 말하는 내단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결정체인데 형이하학적으로는 불과 물의 만남이라는 지수화풍의 후천적 결정체를 만들어내야겠죠. 형이상만 있으면 형체화가 안 되잖아요. 여기는 무형의 세계. 너무 어려운 거를 지금 여러분 안 보고 하려니까 저도 힘든데 따라오시죠. 무형의 내단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가 뭉쳐서 실제로 지, 땅처럼 단단해진 것도, 수, 물처럼 흐르는 것도 생기고 불처럼 타오르는 것도 바람처럼 움직이는 우리 에너지의 몸이 각성됩니다. 원래 재료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는 재료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신비한 게 있어요. 그놈을 각성시켜서 성령이 온전히 그 몸을 지배할 수 있느냐는 성령이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느냐는 성령이 이 성령 에너지로 충만하냐예요. 성령은 원래 성령 에너지로 충만해요. 근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에너지를 발현하냐는 게 포인트죠. 우리 안에서는 성령이 힘을 발휘 안 해버리면 성령 자리는 전지전능하다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전지전능 못하고 성령은 에너지 충만하다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내 몸의 에너지가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성령을 수용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처음 만나면 칭의, 성령의 이 진리를 수용하면 성화, 성령의 에너지를 수용하면 영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고 차원에서 얘기해요. 여러분의 혼 차원, 여러분의 에고 차원에서 성령의 에너지를 진짜로 여러분 그 에고 차원에서 여러분 몸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충만하게 느끼느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진짜 샘솟는 거를, 성령의 에너지가 샘솟는 걸 느끼느냐. 그게 이제 느껴지고 하면 이제 내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령과 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 안에 이 거친 에너지 말고 미세한 에너지의 몸을 여러분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경지가 돼요. 그게 부활체다. 말로만 이렇게 칠판은 작고 말로 많이 하니까 좀 감안해서 들으세요. 이 몸 속에 존재하게 된다. 불기운과 물기운이 몸 속에 이제 하나로 만난 참된 기운이 이거 서양 연금술 신비학에서는 현자의 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동양에서는 내단. 그게 이제 우리 몸 안에 존재하면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에너지 충만한 성령 에너지 충만하게 그 발현하고 있는 성령 우리 안에서 그 성령 이루어지면 우리 몸에 피와 살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뀝니다. 영적인 피와 살이죠. 에너지로서의 피와 살이에요. 에너지에도 이 땅이 살이에요. 이 물이 피고 지수화풍 중에 이 수가 피고 땅이 살이죠. 피와 살이에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눈에 안 보이는 몸이죠. 1차적으로 그게 눈에 보이는 몸으로도 밀도를 이렇게 높이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지난 시간에 한번 해드렸죠. 안이 바뀌고 안 보이던 게 바깥으로 보이게 되고 보이던 게 안으로 갈무리 될 수 있어야 진짜 에너지체다. 우리 육체는 갈무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드러나 있을 뿐이지. 자, 태을금화종지라는 중국 도교의 경전 한번 볼까요? 호흡을 돌려서 호흡을 잘 호흡을 해가지고 호흡을 돌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호흡을 해가지고 기운을 돌리는 겁니다. 호흡을 해가지고 기운을 이렇게도 돌리고 이렇게도 돌리고 소주천 대주천을 100일간 충분한 시간을 말해요. 꼭 100일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정기가 충만해지고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정기가 충만해지고 그러면 진양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생겨납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요. 하필 이렇게 설명드릴 게 많을 때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위기를 잘 넘겨봅시다, 오늘. 자, 아랫배는 물이 충만하다 그랬고, 신장 쪽. 그러면 머리 쪽은, 뇌 쪽은 불이, 늘 뜨겁죠? 불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불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불이 타요. 뇌는 뇌수가 있고 심장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타오르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있는 곳에 불 있고 불 있는 곳에 물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랫배 쪽은 아래로 내려가려는 하강 에너지가 강한 물의 성분이 강하고 머리는 타오르는 불의 성분이 강한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보세요. 요 물 안에 불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끓어서 타오르죠. 또 물 안에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럴싸하죠. 중세 때 이런 그림들 참 많이 그립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재밌겠네요. 자, 성질을 확실히 표현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생각도 안 해봤지만 와서 보니 물 안에 불이 있어요. 불 안에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여기 가서 물을 자극하면 이 근원적인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장 안에 있는 한의학적으로 신간동기라고 그래요. 신장 사이에 원기가 있다. 이게 성령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 에너지가 솟구친다는 게요. 이 물 안에 근원적으로 타오르는 성령 에너지의 핵이 있어요. 타오르는 불기운의 핵이 사실은 물 안에 있어요. 재밌죠. 불 안에 흘러내리는 이 물의 근원이 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또 결합을 합니다. 머리와 배, 위와 아래가 만나는데 재밌는 게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보면 요 타오르는 불이 이 불이 자극했을 때 이 타오르는 불이 각성되면서 물을 끌어서 올려요. 그러면 물이 올라가면 또 이 위에서 냉기가 자극받아가지고 음기로 또 물 기운이 각성돼가지고 음으로 물로 만들어서 또 흘려보냅니다. 그럼 순환이 일어나거든요. 이 순환이 일어나는 이 핵심적인 음양의 작용이 성령이 부리는 조화예요. 성령의 에너지가 여러분 몸 안에 이런 신비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이거를 써놓은 거예요. 이거를 중국 도교에서 알아냈다니까요. 우리 몸 안에 이런 신비한 작용이 있다는 걸.
기독교 부활체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하시면 도마복음에 나온 위와 아래를 어떻게 합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러니까 전기가 이렇게 호흡의 전기 순환이, 정액과 기운의 순환이, 수화의 순환이 잘 되다 보면 어느 날 진양, 물 속에 있는 참된 이 불기운이 이 순수한 에너지, 원기가 터져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 물 속에서 이 진양이 진화, 참된 불이 생겨나가지고 이것을 잘 챙기면 아랫배가 엄청 뜨거워지면서 물이 위로 끌어올려지죠. 그래서 위에서 또 참된 물기운을 만나고 참된 불기운, 물 안에 있는 불이라 참된 불, 불 안에 있는 물이라 참된 물 하는 겁니다. 이게 근원이에요.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면 제 용호 비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태극을 그릴 때 지금 이렇게 그리, 지금 이게 이거거든요. 점 하나씩 찍어 놓죠. 예, 요겁니다. 이 불이 타올라요. 물이 흘러내려요. 상단전에서 물이 흘러내려, 비가 흘러내려서 고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불이 들어있어요. 요 불의 씨앗이 요겁니다. 요 씨앗이 커져서 다시 불을 만들어요. 그럼 또불 안에 물의 씨앗이 있으니까 물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겠어요? 그걸 그려놓은 게 요겁니다. 요 자리를 그려놓은 게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불의 씨앗도 그려놓은 게 이겁니다. 요 불의 씨앗이 타올라서 엄청나게 커지겠죠. 우리 몸 안에서 음양이 위와 아래가 이런 식으로 순환한다. 계속 순환하다 보면 물이 올라가고, 그쵸? 예, 물이 타올라서 불이 돼서 올라가고, 불이 식혀져서 또 비가 돼서 내려오고, 구름이 올라가고, 비가 내려오고, 전기가 충만해질 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속불이 각성돼가지고 안에서 성령 에너지가 불기운으로 먼저 솟구쳐서 척추 뚫고 막 올라갑니다. 이제 제대로 각성될 때가 와요. 그 전에는 기운이 돌아도 잘못 느끼다가 제대로 이제 등줄기 타고 올라갑니다. 불기운. 그게 올라가면 여기서도 물기운이 각성돼서 이마가 샥 서늘해져요. 서늘해요. 얼음 된 것처럼. 그럼 그렇게 물이 돼서 또 다시 흘러내려. 이때 입에 침이 고이고 하는 겁니다. 아까 허균 선생 글에 또 맞춰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불과 진짜 물이 생겨나가지고 진정한 물과 불의 결합이 이루어져요. 이때. 요 정도 이루어져야 진짜예요. 요거는 제가 용호비결에 써놨습니다만 도교적으로는 태식이라고 하는 엄마 뱃속에서의 숨이라고 해서 태식인데 그게 다른 말로 천식. 동양에서 신식 그래요. 하나님의 숨, 하느님의 숨.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서 각성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각성돼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이 비급인데 여러분 아랫배에서 여러분 뱃속에서 진짜로 생수의 강이 예, 터져서 이때 불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을 끌고 올라가요. 생수의 강이 물을 끌고 물을 뜨겁게 해가지고 뜨거운 물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머리까지 올라가서 머리에서 홍수가 돼서 온몸을 그 물이 적시게 생수의 강이 영생에 이르게 할 때까지. 이게 진짜로 일어납니다. 뱃속에서. 몸속에서 이런 일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태식이 태아 태자 쓰는데 엄마 뱃속에서 숨 쉬던 우리가 아랫배로 숨 쉬던 폐호흡이 아니고 아랫배로 숨 쉬던 숨이라고 해서 태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내가 숨쉰게 아니에요. 내 자의로 숨쉰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숨 쉬게 해준 거지. 그래서 태식은 하느님 숨이에요. 그 하느님 숨이 다시 각성되면 후천적으로 다시 각성되면 진리의 태아가 생겨난다고 해서도 태식입니다. 에너지체가 태아 상태로 이제 갓 태어난 어린이. 갓 태어난 어린이가 이제 만들어진데 갓 태어나기 직전이 뭐죠? 태아 상태. 그러니까 태식이라고 하는 건요. 다시 영적인 에너지로 우리 몸은 다시 못 태어났는데 갓난 아이로 다시 태어날 때 쉬는 숨 쉬는 그런 숨이라고 해서 또 태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갓난아이로 태어나기 직전에 엄마 뱃속에서 숨 쉬던 숨, 이것도 말이 맞지만 에너지체가 진정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내 단전이 제대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단전이 숨을 쉬는 거거든요, 태식은.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부활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아 상태에서 좀 지나면 갓난아이 상태로 태어나요. 태어난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몸 밖으로 에너지체가 드러날 수가 있으면 출산한 겁니다. 그럼 갓난아이 상태. 진짜 아기 상태의 에너지라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요. 다시 거듭 태어나요. 새 눈, 새 다리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요. 그걸 갓난아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여러분 몸처럼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몸처럼 몸 형체가 여러분 몸 같은 형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게 갓난아이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에너지체니까 갓난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진리의 태아가 결성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체가 무럭무럭 자랄 때는 우리 몸이 자궁 역할을 하니까 자궁 안에 있으니까 태아고 몸 밖으로 나올 정도로 부활체가 자라면 그거를 뭐라고 해요? 갓난아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차원의 하늘에 존재하게 되니 다른 차원에 접속하게 되죠. 에너지체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육체랑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에너지 부활체 차원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게 그러면 갓난아이가 저절로 완성된다.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칠판은 작고 드릴 말씀은 왜 이렇게 많고 각주 2번 보실래요? 각주 2번 먼저 다시 간단하게 머리랑 배 이것의 결합 그럼 뭐죠? 다윗의 별 온전한 균형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건 잊지 마시고 각주 2번을 먼저 보면 안 되겠네요. 그림을 아무래도 이게 유대교에서 말하는 카발라라고 하는 데서 말하는 세피로트의 나무예요. 이걸로 뭐 창조설부터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부활체의 완성을 얘기하겠죠. 오늘 뭐 제가 이상한 순서를 그렸더니 그리기도 힘드네. 이게 세피로트의 나무. 에반게리온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게 세피로트의 나무인데 유대인들도 알아요. 랍비들 중에 아는 랍비들이 있어요. 요거 가운데가 생명의 나무. 요 주변, 이쪽은 플러스변, 요쪽은 마이너스변인데 요것들은 선악의 나무. 선이면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악의 나무 말고 생명의 나무. 선악의 나무는 이미 이원성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말고 생명의 나무는요. 하나입니다. 음양이 하나가 돼야 돼요. 양이고 이쪽이 음이면 이 가운데는 음과 양의 조화겠죠. 음양이 조화를 이뤄서 우리 몸 안에 가운데 기둥이 서야 된다. 이게 랍비들이 주장을 해요. 기둥이 서야 된다. 그게 진짜 여러분 몸에 기둥이 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기셨죠? 아닌가요? 자, 세피로트의 저기가 정수리, 상단전, 요 이마에, 이마 앞, 뒤. 요렇게 해서, 요거는 왜 하늘이니까 위로 솟는 불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원래 요 둘 간에 비교하면 여기가 불이고 여기가 물인데, 지금 하늘하고 비교하니까 가슴도, 중단전 가슴도, 하단전 배도 다 물인 거예요. 아래로 향하는 땅이니까. 여기는 머리는 하늘, 몸은 땅이거든요. 동양에서 이렇게 주장했는데 세피로트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형상을 강조되는 게 우리 몸 안에 보세요. 상단전, 목에도 차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에도 차크라가 있습니다. 배꼽에도 차크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단전에도 앞뒤로 차크라, 꼬리뼈, 하단전, 회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 단전은 상단전, 인당 안쪽에 상단전 있고 심장 안쪽에 중단전 있고 배꼽 아래 하단전은 여기 배꼽 아래 한 5, 6cm 아래 예, 아래에서 가운데 쪽으로 뭐 여기 7대 3이네 뭐니 하는데요 이게 배가 많이 나오신 분하고 마르신 분하고 똑같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중앙선을 관통하는 이 축이 있다. 이것만 알아내시면 여기 축상에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존재한다. 그런데 여길 중심으로 보시면 근데 이 중에 뭘 강조하고 있냐? 세피로트는
머리는 이렇게 이런 식의 모습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머리는 불을 보여주려고 불임을 보여주려고 요걸 강조하고 가슴은 예 가슴은 지금 여기에 예. 명치 쪽에도 단전이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중단전은 불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목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여기 지금 각각 사실은 요 중심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장 여기는 중단전, 심장 사이에는 중단전이고 이 중단전 밑에 명치 쪽에도 이또 차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그려가지고 불임을 보여주고 또 배꼽에서 아래로 내려서 하단전을 연결시켜서 어떻게든 몸 쪽에 있는 거는 무림을 보여주고 상징하고 머리 쪽에 있는 건 불임을 상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렸다. 마지막 회음 여기가 완성이죠. 그래서 몸의 차크라 세피로트를 배당해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가운데 이 기둥이 서야 됩니다. 요 기둥이 서야 이 양쪽에 동양에서 이건 동맥, 이쪽은 인맥인데 에너지 흐름인데요. 가운데가 서야 제대로 에너지체가 자라기 시작해요. 요 가운데가 뚫려요. 가운데가 뚫리면 동양에서는 충맥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이 맥이 뚫리면 에너지체가 지금 온전하게 다 각성된 거. 이 전체가 각성된 걸 상징하는 거예요. 전체가 각성된 걸 상징하는데 세피로트에서는 이 중요한 지점을 이렇게 잡아놨다. 그래서 머리와 가슴팩, 남성과 여성이 서로 하나로 합하게 되면 다윗의 별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진다. 영적 육체를 이루는 질서도 하나님의 빛 안에 존재하는 질서. 이 세피로트가 카발라에 보면요. 성령 안에 이 진리가 새겨져 있다는. 그래서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안에 세피로트의 진리가 이미 새겨져 있다. 그게 하나님 빛 안에 있는 질서입니다. 요 질서와 형상이 세피로트 나무로 형상화된 건데요. 요게 밖으로 펼쳐지는 게 지금 현상입니다.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의 진리, 음양오행 8개의 진리를 참나 안에, 성령 안에 품고 있다가 우주가 펼쳐졌다. 유대교 까발라식으로는 성령 안에 이 세피로트의 이 10개의 십수가 들어있다가 요 위에 3개의 조합은 하늘을 만들어내고 가운데 이 3개의 조합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아래 이 3개의 조합은 땅을 만들어주고 천, 지, 인, 천부경 때 제가 했었죠. 그 마지막 이 하나는 이 모든 것의 완성을 의미하면서 온 우주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 그 진리가 성령 안에 이미 있었다. 요런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그냥 써놓은 겁니다. 육체, 우리 이 에너지, 이 육체 말고요. 에너지의 육체를 만들어내는 질서도 하나님의 진리대로 된다. 그럼 동양은 음양오행대로 된다. 카발라는 세피로트 나무대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그 창조가 일어나면 상중 하단전이 다 각성돼 있고 에너지 차크라가 다 열려 있는 이런. 이 차크라가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딱이 단면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크라가 각성된 에너지의 몸이 다시 거듭나는 거죠. 원래 있었는데 거듭나요. 거듭나서 내가 그걸 내 영적인 몸으로 삼아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생명수가 터져나와야 영생에 이르게 된다. 요 말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히 그림을 그리고 하시는데,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걸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도마복음 2구절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위와 아래를, 안과 밖을, 그렇죠. 남성과 여성을 하나로 합수 있어야만 새로운 몸뚱이, 새로운 팔다리가 생긴다. 여기를 이 정도까지 이해하면 뭐, 더뭐 필요할까요? 요 정도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나, 어려운 얘기인데, 좀, 지나가기는 불안하긴 합니다만, 어려운 얘기를 잘 전달했나 싶은데요. 세피로트 나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형상이에요. 이 형상대로 남자가 만들어지고 여자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동양에서는 오행식으로 그려볼 수 있지만 카발라는 십수, 천부경처럼 십수로 그려본 거예요. 열 개의 수로. 그 열 개의 수가 천지인을 만들고 우주를 완성시켜가는 진리입니다. 요 세피로트의 진리라야 우리 에너지 몸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새로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있던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는 겁니다만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피로트에서 하나 이렇게 살펴볼 만한 게요. 위에 세 개조가 있고 아래 일곱 개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세 개조는 이 삼위일체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성부, 성자, 성모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뭐 삼위일체도 성령 대신 성모를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삼위일체도 말해볼 수 있고 아래 일곱 개는 천지창조 7일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몸을 만들 때도 또 혼적인 작용은 세 가지가 있고요. 혼적인 작용 세 가지, 육체적인 작용, 백, 에너지의 작용은 일곱 가지에서 3혼 700 동양에서 주장하는데 카발라에도 그대로 있다. 예수님도 이런 걸 알고 얘기하고 계시다. 카발라의 원형을 공부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아는 식으로 이렇게 막 후대에 정립된 건 아니겠지만 원형을 알고 얘기하시죠.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 왜 700이냐? 상 어떤 물체가 만들어지려면 상하 전후 좌우 그 가운데 중심 그래서 일곱 개의 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도 정육면체를 만들고 가운데에서 안식을 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천지창조 7일이 걸리는 것도 세피로트의 원리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걸 창조를 담당한 거 누구냐? 요 성령 자리, 성모 자리죠. 이쪽이 창조한다. 성부는 이 우주의 본체 역할을 해주고, 성자가 로고스를 대주고, 성령이 에너지 작용을 일으킨다. 삼위일체로 우주가 창조된다. 이 성자는 꼭 예수님으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셋의 작용으로 나눠보면서 우주가 창조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후대에 오면 이때 이런 그 삼위일체로서의 성자의 역할과 그 아니 무국의 자식이 태극 아닙니까? 이런 식의 성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자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성자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성자와 이제 또 하나가 돼 버리죠. 그만할게요. 너무 어려운 일로 거기까지 왜 갔지? 세피로트 얘기 좀 하려다가. 성부, 성자, 성령짜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거기서 우주가 창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삼위일체도요, 이런 식의 원형이 있어요. 카발라에도. 여기 예수님을 무리하게 끌어다 붙이니까 예수님이 창조주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해버리는 건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모의 구분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란 의미로서의 그 성자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아무튼 부활체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셨나요? 머리랑 아랫배랑 이렇게 어떻게 합칠 건지 좀 답이 나오셨으면 오늘 강의는 성공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해서요. 여기까지만 오늘 할까요? 10분 남았는데 23절 한번 할까요? 쉬운 얘기로 머리 좀 정리하고 끝내죠. 오늘 너무 어려운 얘기 제가 드렸으니까 자세한 강의는 또 다른 세피로트나 제 강의 있어요. 세피로트 강의나 천부경 강의도 좋고 참고하시고 23절 그들은 하나로 설 것이다. 도마복음의 또 아주 뭐 짧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가볍게 읽으실 만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대들을 천에 하나, 만에 둘로 택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천명 중에 한 명 뽑았고 만 명 중에 한 두 명 뽑았다. 이렇게 왜 어려울까요? 저는 노자 글을 하나 인용해놨어요. 보세요. 뛰어난 선비는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실천하며 뛰어난 선비는요,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실천해요. 어우, 자명하다 하고 중등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들은 듯 만 듯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떤 선비인지 한번 파악해보세요. 진리를 들어도요, 좋은 말 같긴 한데 뭐 어떻게 할 마음은 못 내요. 저열한 선비는요,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어요. 와, 빵 터졌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 말 듣고 빵 터진 분도 있겠죠.
아주 개그하네, 이런 식으로. 크게 비웃지 않으면, 저열한 선비들이 비웃을 정도가 안 되면 도가 되기엔 부족하다. 그 탐진치에 푹 빠진 저열한 선비들이 듣기에 황당할 정도의 내용이다, 사실은. 진리라는 게. 여기 노자에 나온 말인데, 바로 관련 구절은 아닌데, 제가 넣어놓은 건요. 그러니까, 천에 하나, 만에 둘, 이렇게 예수님이 고르기 어렵지 않았을까? 진리를 얘기해주면 들은 듯만 듯이 태반이고, 그쵸? 비웃고 돌 던지고, 모욕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듣고 확 마음 내서 해볼까 한 사람들은 얼마나 적었을까요? 그쵸?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누가 성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도를 전하면 나는 이 중에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 이거 너무 또 강조하면 또 사이비 종교가 이용할 만해요. 말도 안 되는 진리도 아닌 거 얘기해놓고, 너는 왜 부지런히 안 하느냐, 이렇게 압박할 때. 뛰어난 사이비 도리는 어떨까요? 뛰어난 선비는 사이비 도를 들으면 크게 웃고, 비웃고, 그쵸? 중등 선비는 들은 듯 만듯하고 여전히. 저열한 선비는 혹해서 부지런히 실천하겠죠. 요거 사이비 종교에서 혹시 악용할까봐 제가 미리 얘기해놓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너희들 어렵게 천에 하나, 만에 둘로 택했는데, 그대들은 하나로 설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모두 하나가 될 거다. 이 소리는 나와 남이 없는 이원성을 초월한 그 하나인 성령의 자리 안에서 모두 다 안식하게 될 것이다. 이 소리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의 성령, I am 자리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될 것이다. 많은 물고기들이 하나의 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다. 거친 비유지만요. 물고기들이 다 별개의 개체지만 하나의 물 속에서 살아가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 자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 자리를 체험할 수 있어요. 나와 남이 없는 하나.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이렇게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또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천에 하나, 만에 둘이나 이렇게 택함 받을 정도의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사실은 택했다기보다 본인이 택한 거예요. 본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을 듣고 옳다 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옳다 한 사람들은 오롯이 하나인 그 자리, 성령 자리 안에서 안식을 취한다. 안식 취한다는 게 쉰다는 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